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학생 마신 꽃도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첫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는 처음이니까 저에 대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쪽 선부동에서는 네. 한 3년 정도 무업을 하셨다고요? 네, 저는 신내림을 받은 지 이제 3년 정도 됐고요. 네. 이쪽 길을 가게 돼서 신령님을 모시고 가게 돼서 되게 좋고, 일단 신내림을 받은 계기 같은 거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저는 19살 때부터 이제 신이 지피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대학병원도 가고 한의학도 해보고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흔히 말하는 이게 신병이라는 건데, 이 검사를 이것저것 해봐도 돈만 나가고, 막 대학병원 가면 검사하면 막 돈 엄청 나가잖아요.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고 사람들을 봐도 이제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막 나도 아프고, 그런데 뭐 검사를 하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는 신당에 찾아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갔는데 그 당시 저희 신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이제 몸에, 제 몸에 이제 신이 다 오셔서 자꾸 뭐가 보이고 들리고 아프고 그러는 거다라는 공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삼산을 돌기 시작했죠. 삼산을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신내림들께서 이제 몸으로 막 징을 치고 막,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때 당시엔 조금 힘들었는데, 신내림을 받을 때부터 이제 삼산을 돌기 시작했을 때 말문이 거기서 이제 딱 터졌어요. 거기서 터져서 이제 거기까지가 제 신내림을 받게 된 계기고요. 그렇게 신을 받으시고 나서 네. 이제 점을 보셨을 거잖아요. 점도 네, 보시고 네. 이쪽 이제 신당에서 네, 여러 가지 네. 무업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어떤 점을 보세요? 점사는 어떻게 내시나요? 선생님들마다 이 잘 보시는, 유난히 잘 보시는 특기가 다 다르세요. 병원에 가면 이제 또 대학병원에 가면 선생님들도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이 선생님들마다 특기가 다 다른데, 저는 저희 신어머니가 약사줄력이 강해서 저도 약사줄력이 내렸고요. 저는 건강에 관한 신수나 이제 재물에 관한 운 같은 걸 되게 잘 봐요. 금전운 같은 걸로 조금 돈을 많이 벌어준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까먹으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 이쪽 안산에서는 네. 특히 선부동 이 일대에서는 꽃도령님 굉장히 유명하시던데요. 네. 3년 안에 그렇게 유명해지실 수도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소개소개로 많이 오고 그냥 네. 이 잘 찝어줘서 목조 찢게 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네. 여기저기서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3년 정도 오면서 한 번도 막힘없이 온 제자고요. 네. 바른 길로 가는 제자예요. 아, 용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저 신명이 되게 특이하세요. 학생 만신 꽃도령. 아, 제 신명이 좀... 왜 학생 만신 꽃도령이냐면요. 네. 제가 학생 때 받았다 해서 학생이라는 단어가 붙고, 만신이라는 뜻은 이 신을 알려면은 신의 제자가 되려면 만 번을 울어야 된다라는 뜻도 있고, 이제 무당이나 무속인들 그런 분들을 뜻하는 뜻도 있어요. 풀이를 하면은 이제 학생 때 받은 남자 무당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럼 만 번을 울어야 된다라는 건 그만큼 가기가 힘든 길이다. 네, 힘든 길이다. 네, 쉬운 길이 아니다. 라는 네. 뜻이죠. 네. 선생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자주 뵙고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